네, 반갑습니다. 정춘대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정초라고 보니까 어제랑 그제 해서 그 TV에서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을 특집으로 이렇게 해줘서 재밌게 봤습니다. 보셨나요? 예. 저 이제 범스님하고는 은사스님이 같아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형 스님이시고 같은 이제 법자돌림 이렇게 쓰는데 어제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정초 기도다 보니까 정초 입춘 기도할 때는 뭘 하러 가죠? 정초 땐뭐 하러 가세요? 차마 말은 못해도 절에 왔다가 정초 됐으니까 이제 점도 보러 가고 사주팔자도 보러 가고 올해 운세가 어떤지도 좀 점쳐보고 이렇게 이제 다니기 쉬운데 이제 그 법륜스님께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떤 보살님인데 지금 고3된 딸내미를 절에 한번 데려가서 봐달라고 했더니만 거기 계신 스님이 얘는 스님이 돼야 된다. 스님이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큰일 난다 이러면서 스님이 돼야 된다. 스님이 될 팔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그 얘기 듣고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어제 그 법륜스님의 답변을 보니까 야, 참 법륜스님이 참그 지혜로우시면서도 뭐 크게 누구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누구도 뭐 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풀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는 그참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잘못됐다 했을 때뭐 무조건 그냥 그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점을 무조건 보러 가지 마라 이러면 대한민국의 그 점업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좀 당신의 밥그릇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좀 힘드실 텐데 뭐 그러면 또안될것 같고 이제 병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병원도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고 사실은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무슨 뭐 의사분이 내가 보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몇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만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이 영찜찜해서 딴데 갔다가 뭐200 몇십만 원을 들여서 뭘 했다고 해서 봤더니 완전 다 망쳐놨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처럼 병원도 그 의사 선생님 좋은데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용하다는데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한의원도 훌륭하신 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듯이 사실은 점을 보러 가더라도 제가 막 굳이 뭐못 가게 한다고 안 가실 뭐 가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가더라도 그 용한 분 말고 그 삿대지 않은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점 가지고 장사하지 않으려는 분. 그런 분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어제도 그 법륜스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그 왜 그 찾아가가지고 봐달라 그랬느냐. 차라리 찾아가서 봐달라는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스트레스도 없었을 텐데. 자식 출가 안 시켜도 됐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없었을 텐데 왜그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삿된 데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삿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집안에 큰 우환이 있다. 뭐 해야 된다. 뭐 가져와라. 얼마 가져와라. 내지는, 뭐 큰일 날, 뭔가 사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냥 막, 뭐 몇천만 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일처럼 저는 그런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이제 가가지고 보고 나서 이제 엄청 충격을 받으시고서는 이걸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자니 안 할래니 이제 찜찜하고. 그러니 이제 오죽했으면 법륜스님한테까지 찾아갔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딴데 가서 이렇게 막큰
크게 막 집안이 난리 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수습을 해달라고. 이렇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때로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와, 정말, 때로는 정말 화가 나대요. 야, 이건 정말, 뭐랄까. 예를 들어, 궁합을 본다.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는데, 죽고 못 살겠다는데, 절대 둘이 만나면 막, 큰일 난다. 완전 집안만, 막, 거의 막, 끝장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무조건 헤어진다 하고, 또는 뭐, 뭔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딱 결정을 해주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점을 보러 갔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두 군데 취직을 했는데, 서울에 갈까, 부산에 있을까, 막, 그거 고민이 많아가지고 점을 보러 딱 갔더니,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듣더니만 뒤에 줄 쓴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그러더니 아 서울 가 서울 가 되게 귀찮다는 듯이 서울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서울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서울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기차조차하고 집도 부산이고 부산이 워낙 좋고 뭐 전반적으로 좋고 이러니까 그래? 그럼 부산 가 부산에 있어 이러더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 그래요? 이런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참 황당한 것이죠.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그것도 때로는 삿대기 결정을 내려준다. 이것에 대해서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러더라도 본인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친구들이나 선배나 뭐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면 야 그래도 이렇게 해도 그 얘기 듣고 감안해서 내가 결정 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점집은 찾아가면 거기서 뭔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이라는 그 권위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뭐 가벼운 점을 보는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이래요. 이게 뭐 요즘 유행하는 뭐 타로점이니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재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오래 이제 배웠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꽤 오래 배워서 상당히 잘 맞추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난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보니까 본인은 그냥 그 나온 대로 물어보길래 그냥 가볍게 와서 재밌게 와서 물어보길래 나온 대로 얘기를 해줬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그 막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본인은 내 마음은 그러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다. 그냥 여기 결과를 그냥 난 읽어주는 것 뿐이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에 내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도 일체 없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 점이라는 그 권위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는 어떤 우리 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중생들의 약한 마음, 두려움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재미로 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어디 뭐 동전 얼마 넣어서 이렇게 나와서 보든지 뭐 이렇게 재미로 그냥 보고 가볍게 보면 몰라도 와 뭐 그 큰 일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이나 운세를 보고 무슨 방위를 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어느 방위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 없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 무슨 방위가 따로 있겠느냐? 불이법에서는 여기저기 또 따로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불자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올 한 해 시작될 때 내가 좀 불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도 하고 내 인생이, 내 자식의 인생이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이제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제 점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겠는데 그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딱 다잡으면 아, 더 이상 이제 남 점 볼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딱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예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져요. 그냥 아예 딱 자기 중심이 서면 야 이게 참된 법이 뭔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중심이 잡히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법륜스님 그러시대요. 뭐 내 정해진 사명에 따라서 내 사명이 뭘까요? 저거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정해진 사명이 어딨냐?
우리는 전부 다 내 인생에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게 내 사주에 맞을지, 어떤 게 내 인생의 운명일지, 어떤 사람이 나의 무슨 뭐 영혼의 단짝인지, 소울메이트인지, 뭐 나 결혼한 지 지금 벌써 20년, 30년이 넘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소울메이트를 찾으시려는 분이 또 계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소울메이트 이게 어디 있겠어요? 소울메이트가 내가 나의 소울메이트지. 오늘 전체가 하나의 소울메이트지. 그래서요. 그러면서 뭔가 나에게 부여된 이번 생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죽기 전에 하고 가야만 하는 어떤 사명이 있을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야 된다. 그 생각해요. 그거 100% 찾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 찾아준다고 말은 하죠. 찾아준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줄 수 있어요? 그게 찾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불교는 재행무상이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는 가운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거야, 저렇게 바꿀 거야 해서 내 인생을 멋있게 바꾸는 게 멋있는 불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는 게 따로 없어요. 무아라 그러잖아요. 불법의 핵심은 무아입니다. 무아. 온 계공이 무아라는 소리예요. 무아인데 왜 무아냐? 온 계공, 반야심경에 맨날 하잖아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신, 역부여신 맨날 하잖아요. 입으로는. 입으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몸,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럴 만한 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 삶은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사실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내 뜻대로 돼! 이 말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지.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걸 내 뜻대로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죠. 점쟁이가 맞출 때 100% 다 맞춰야 진짜 용한 점쟁이라고 할 수 있지. 반은 맞추는데 반은 못한다. 나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겠죠? 반은 맞추고 반은 못 맞춘 거 다 합니다. 대학교 합격할까요? 반은 합격하고 반은 떨어진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됐든가요? 안 됩니다. 내 자유의지로 우리 절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자유의지로 오고 싶어도 절에 오려고 마음 다 먹고 있었지만 오기 직전에 뭐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오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중에 아마 작년보다 좀 적지 않나 싶은 제 느낌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절에 오려고 정초기도 오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문 딱 열었는데 비가 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비도 오고 우산 쓰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그 먼 길 또 지하철 타고 왔다가 이렇게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내가 의지를 일으킨다고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삶은 아픈 거 마음대로 낫고 싶다고 나아져요? 충분히 아파하고 나야 나아져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숨도 지가 알아서 쉬어지고 키도 알아서 커지고 나이도 알아서 먹잖아요. 나이도 알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 순간 내가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되어진다. 이게 무위법입니다. 무위.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행위는 있으나 작자가 없다. 행위를 하는 주도자가 없다. 주체자가 없다는 겁니다. 업과 본은 이어지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까요? 어떻게 결론인데 이상한데? 나는 매순간 결정하는데? 자식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내 오늘 하루 뭐 할지 내가 다 결정 내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느냐 하면 인연 따라 연기법으로서 일어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으로서 삶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인연생 인연멸합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요. 저절로. 옆에서 누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화를 낼 일이 없겠죠. 그죠?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한 대 때렸단 말이지. 아니면 누가 한번 욕을 한번 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면서 좀 저리 좀 가라고 하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겠죠. 그죠? 의도했습니까? 옆에서 치니까, 옆에서 욕을 하니까, 괴롭히니까 내가 안에서 화가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운명론이 아니죠. 제가 자유의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게 아닙니다. 운명, 숙명이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인생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화낼지 안 낼지도 알 수 없는데. 인연 따라 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인연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연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재행무상으로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주변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결정을 내려고 했지만 그때 그냥 불쑥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그때 갑자기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는 길에 뉴스를 들었어요. 아니면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 라디오 내용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일들도 생기죠. 매 순간 우리 마음은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사실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연 따라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무명행식이라고 해서 무명 때문에 무수히 많은 행위가 일어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의식적으로 한다라는 유의행을 만들어서 유의 조작을 해서 유의 조작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의식을 내가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매 순간순간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나는 매 순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응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과거에 행위했던 바가 내 안에 업식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을 하죠. 자동 반응. 거의 주로는 자동 반응을 합니다. 때 되면 밥 먹고 뭐 어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실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인연이 생기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모든 게 인연이에요. 난 내 생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내 생각으로 나는 이번에 명절 때 집에 갈까 말까 아니면 뭐 산소에 갈까 말까를 내 의식을 가지고 결정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매 순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가려고 결정했어도 예를 들어 애들이 오늘은 이번은 뭐 예를 들어 뭐 가지 말죠 아니면 뭐 어디 뭔데 뭐 예를 들어 이러거나 이번에 우리 명절에 뭐 여행을 가지 어쩌고 하면 또 그때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상황 따라 그 순간의 인과 연에 따라서 바뀌는데 무엇에 따라 바뀌느냐?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A라는 원인이 있어서 A-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 워낙 강력한 인이니까 이 인에 따라서 연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과가 발생하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연이 있습니다. 연이. 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절에 가고 싶어서 과는 절에 갔다. 그게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절에 갔다. 그 인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단순한 인과만 있다고 해서 절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들이 보조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가고 싶었지만 뭐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이 바쁜 연이 만들어지면 못 가겠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 딴 데 가자고 하면 또 못 가겠죠. 많은 일이 생기면 또 못 갈 수 있겠죠. 오다가 사고가 나면 또 못 가겠죠.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보조적으로 다 도와줘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조차 할 수 있어요.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인연, 내가 밥을 먹으니까 쌀이라는 걸 원인으로
농부의 어떤 원인으로 내가 밥을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 쌀이라는 걸 내가 먹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보조적인 연들이 있습니다. 쌀, 도매상, 소매상, 농부, 햇볕과 물, 무수히 많은 이걸 키워주기 위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밥을 한 밥솥 만드는 회사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여기 담겨 있어야 이게 중중무진으로 크고 작은 걸 연결하면 온 우주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그릇조차 먹을 수 없다. 물 한 모금조차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인과 연이 중중무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중무진, 너무나도 중층적으로 무진, 다함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중무진 연기라고 해서 중층적으로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성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무수히 많은 인과 연을 만들어내서 그 인과 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나지 않을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싶은데 내 자식은 똑똑하게 태어나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태어나게 돼요? 안 돼요. 학원 보내면 공부 다 잘할 것 같지만 학원 간다고 공부 다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들으면 이제 깜짝 놀랐는데 부산분들도 서울 대치동으로 학원을 보내고 제 동생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 물어보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대전쯤 되면 KTX를 타고 부산쯤 되면 이제 명절 방학 때만 대치동으로 보낸대요. 근데 이제 대전쯤 되면 KTX를 타고 매주 대전으로 보낸답니다. 주말만 되면 보낸답니다. 그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래 모이나 봐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만약에 어릴 때는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말도 안 된다. 그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집착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그런 인연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 동생이 공부에 미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하면서 전형적으로 그랬거든요. 애들은 뛰어놀며 키워야지. 공부에 저렇게 하면서 키우면 안 돼. 어른들이 말이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키운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보니까 공부를 좀 하나 봐요. 자기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를 쏙 잘한대요. 그러니까 쏙 잘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지가 이제 욕심이 나는데 마침 고객이 왔는데 고객이 뭐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을 이제 제 동생한테 받고 나니까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큰 도움을 주고 났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 빨리 얘기했으면 빨리 가라고 하는데 자꾸 찾아서 귀찮게 하니까 도움 주고 빨리 가라고 해도 이분이 자꾸 와서 막 도움을 받으려고 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나가라고 쫓아갔는데 그분이 아 우리 학원이 어쩌고 하더래요. 그래서 뭔 학원을 해요? 그랬더니 어디 저 큰 광역시에서 아주 되게 큰 제일 큰 학원의 원장을 하는데 본인이 뭐 많이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 진작 얘기하지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두 시간 앉아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혹한 거야 이 친구가. 야 너가 거기 혹할 수 있구나. 거기 혹해가지고는 얘가 이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아들 카이스트를 보내야 되겠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보내야 되겠다. 아직 애인데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렇습니다. 너 참 정말 낯설다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부만 시키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야 이거 나도 참 이렇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어릴 때 그 3천원, 4천원, 5천원짜리 커피 먹는 사람을 진짜 고등학교 때 커피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5천원짜리 커피를 사 먹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달고 살아요. 얘 뭐라더라? 얼주가 요즘에도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고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그러고 살아요. 그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너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한지 아니? 그랬더니 엄청 욕했다. 근데 지금은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인생이죠. 아예 보면. 그러니까 남들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걸 하는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그 일을 해요.
인연이 합하면, 인연이 모이면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남들 사실은 막 너무 과하게 뭐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막 과도하게 막 욕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연이 모이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착한 사람이야. 원래 착한 사람은 착한 일만 할까요? 누가 내 자식, 내 가족을 막 해코지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착한 게 하고 말까요? 안 그러겠죠. 인연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게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많이 이어졌던 그 업습, 업들이 반복되니까 이게 습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착한 일을 하니까 계속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아상, 아집을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능력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짓는 것이죠. 어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학교 공부를 못했대요. 어릴 때 공부를 못하고 본인은 공부에 별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공부를 못했었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관심도 없었고 안 했대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안 갈까 하다가 그냥 막 너무 안 가긴 뭐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전문대만 나왔대요. 그런데 전문대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막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오만 일들을 막 다 해보면서 그 특정한 한 분야를 딱 정하고서는 그 분야에 완전히 올인을 하면서 그 친구 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 공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니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거기에 막 도서관을 다니면서 나중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니 그 분야에 정말 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전문대 다녔는데 거기서 학점이 막 C, D 이랬대요. 근데 얘가 지금 그 회사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아주 높은 자리가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신입사원들 면접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뽑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도 자기가 이제 나오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겨 죽겠대요. 지는 전문대도 학점 막 C, D 나와놓고 자기 말로 면접 볼 때 연고대 나오고 서강대 성균관 안 나온 애들한테 학점 관리 B밖에 안 나온 애들한테 학점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오겠냐고 이러면 안 된다. 학점 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와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즉 공부 잘하고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비슷하게 우리의 인생이 나는 원래 공부 잘하고 나는 원래 능력 있고 나는 원래 부자고 내 자식은 원래 잘 나가고 이런 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한창 때 잘 나갔다가 나중에 못 나가면 괴롭죠. 사실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게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연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인연생 인연멸이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거를 주도하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존재를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의 인연이 부러우면 그 인연을 내가 뺏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구나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 분별을 하면서 왜? 거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분별을 하면서 남들의 인생에 기웃거리고 남들의 인생이 부럽고 내 인생은 비참하게 느껴져서 평생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아상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고 애쓰기 시작하고 유의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투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투쟁이냐면 지금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완벽한 인연 법을 왜 뒤에 법이라고 붙였겠어요? 인연법이 법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다름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법이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법이 드러난 순간이고 그러니까 총목벌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보리 깨달음이다. 제법 실상 그대로가 법의 실상이 진리의 실상이다. 인연법이 일어나는 지금 이것이 완전한 법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요.
이 법이 딱 드러나 있는데 이 법은 싫고 내 생각이 추구하는 거. 나는 지금 돈이 한 1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남들처럼 2억, 3억, 5억, 10억 벌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긴장하고 막 길을 씁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건강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파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만큼 내 몸이 지금 이런 것이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병원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건 좋죠. 그러나 지금의 나의 조건을 내 마음에서 나는 아프니까 문제야. 나는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 나는 정상으로 옮겨가야 돼. 건강으로 옮겨가야 돼. 남들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투쟁 상태? 지금 이 순간과 싸우는 상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진리를 버리고 연기법이 100% 드러나 있는 이 진리를 버리고 내 생각이 추구하는 허망한 망상의 세계를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생각이 만들어놓은 이걸 허망한 망상의 세계라고 한 이유는 생각이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저래야 돼, 나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식은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회사에 가야 돼,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대로 안 됐을 때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죠, 사실은 삶에. 어떤 것도 내가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돼서 괴로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 됐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막 끊임없이 원했지만 그게 돼가지고 오히려 더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즉,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삶은, 이 인생은 내가 주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럴 나라는 게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인연 따라 우리는 인연법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삶의 상황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져요. 화나는 게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나는 화를 잘 내는 나쁜 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놈이 없어요. 화 잘 내는 나쁜 놈이 없어요. 인연 따라 화가 났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화를 많이 내보면 그 많이 내보는 경험상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 반응이. 근데 자동 반응이 일어날 뿐이지, 그것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지 그게 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잖아요. 죄인이랄 내가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해요. 아쉽고. 왜? 내가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로 내 인생을 멋있게 바꾸고 싶었는데 그걸 무효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사로운 개인적인 나, 내가 좋고 나쁘고 인연 따라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눈앞에 드러나는 이 연기법의 진리를 내 식대로 해석 판단해서 좋다고 해석되면 행복해하고 싫다고 해석하면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 해석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그렇게 좋은 일에 호들갑 떨고 싫은 일에 괴로워하는, 즐거움과 괴로움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휘둘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진짜 내가 아니고, 그래서 행복한 부자인 삶을 살면 나는 부자야 라는 아상을 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면 나는 가난해 라는 아상을 가지는 그게 진짜 내가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화도 났다가 없어져요. 건강도 있다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나일 수가 있어요. 왔다가 가는 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도 그 화나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어떤 있음, 근원적인 어떤 존재, 이것이 경험됩니다. 화나는 걸 알아차리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화나는 걸 알아요. 막 기분 좋을 때도 기분 좋은 상황을 통해서 기분 좋은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근원에서, 바탕에서 언제나 나라는 있음의 감각,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랄까요? 이런 것이 언제나 우리 근저에 깔려 있었어요.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좋고 나쁜 거에 훼손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가만히 보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각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전혀 좋고 나쁜 게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이게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존재감이랄까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땐 기분 좋게 있고, 소리 들을 땐 들으면서 듣고 있고, 뭐 말하고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나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원적인 있음. 이것은 오염된 이 소리를 듣는,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이 소리를 듣는 놈은, 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거는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걸 듣는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그 자리는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 근원적인 있음의 감각이랄까? 있음? 어떤 암?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얘기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삶이라는 게 뭐냐면 눈앞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지금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를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해석해요. 해석은 다 달라질 수 있죠. 업에 따라, 인연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업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죠. 다르게 해석하는 그건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해석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확인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를 통해 여러분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듣고 있는 무언가가 확인돼요, 먼저. 보고 있는 무언가가 먼저 확인됩니다. 이걸 어디 뭐 깨닫고 나야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늘 생생하게 확인 먼저 돼요. 확인이 먼저 돼요. 그 다음에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왔다 가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석, 모든 판단, 모든 분별 이전에, 좋다 나쁘다라는 이 생각을 따라가기 이전에 그냥 알아차림이,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냥 딴 거 다 없고 그냥 알아차려지죠. 불성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그게 답니다. 알아차려지고 있다. 이 알아차려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본질인데, 그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같은 걸 써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소리를 같은 걸 써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빌어서 눈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몸뚱아리는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요. 몸은, 이 몸뚱아리 시체는 내가 바로 지금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기절해버리면 말도 못 듣고 말도 못 하잖아요. 무언가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처럼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눈이 눈을 확인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눈이 눈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왜?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눈은 딴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있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확인할 뿐이지. 눈이 눈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는 하나를,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건 몸뚱아리도 보잖아요. 생각도 보잖아요. 느낌도 보잖아요. 감정도 보잖아요. 보는 건 전부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대상. 그 보는 놈, 그 놈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는 놈을 돌이켜보면 그게 회광반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쫓아가, 그 이것은, 이 자리는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왜 확인이 안 되냐? 이 견성한다라는 게, 말은 견성, 성품을 본다 이러지만 성품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없어요. 보려면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확인이 돼요. 근데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냥 하나는 하나가 될 뿐이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하고 자각할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 진정한 전체로서의 하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바탕, 배경. 그래서 바다와 물결의 비유를 드는 게, 물결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람 불면 세게 불고 작게 불면 작게 왔다 갔다, 물결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바다는 늘 하나잖아요. 한결같잖아요. 물결이 크든 작든 바다는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하나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남남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바다 위에 피어난 물결과 똑같습니다. 온 우주 전체는 하나의 바다 위에 피어난 물결입니다. 어떻게 인연 따라 물결이 이런다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좋은 물결이나 나쁜 물결이나 시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니까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그 바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왔구나. 어? 내가 화가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그 생각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죠? 인연 따라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여러분, 집 안방을 생각해 보세요. 화면 안방 이미지가 잠깐 그려졌다가 사라져요. 그죠? 제가 안방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 인연 따라 자동으로 인연 따라 자동 반응으로 이미지가 딱 떠올라 사라져요. 그 인연 따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뇌라 그래요. 뇌라 그러거나 머리라 그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어딘지 모를라요. 근데 여기 앞에 어딘가 목전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목전에서 그냥 그게 경험됐어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느낌도 똑같아요. 우울한 느낌, 혼자 있으면 우울한 느낌, 남들 보면 질투나는 느낌, 다양한 느낌들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져요. 인연 따라. 그런데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느낌은 내가 아닙니다.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옆집 친구가 질투가 난다. 그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나는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그 엄마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겉에 드러난 물결 가지고 옆에 있는 물결을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 우리는 내 의지 가지고 내 인생을 막 멋있게 살아야 돼, 애써서 살아야 돼 하는 마음 자체는 벌써 나는 지금 이대로가 아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연기법의 진리의 실상이 펼쳐져 있는 이 진리를 살지 않겠다. 난 진리를 거부할 거야. 불자들이 전부 다 진리대로 안 살아요. 진리대로 산다고 전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 머릿속에 생각해놓은 그 추구하는 바 그거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 지금 감사는 뭐예요?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만족의 기도. 지금 이대로 참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의 나를 찬탄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온 만중생을 찬탄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거든요.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그 생각대로 쫓아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초기도 때만 되면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자칫 잘못 찾아갔다가 여러분 단명이 엇보다 남편이나 자식 중에 누구 하나가 단명할 팔자다. 물론 안 할 수도 있다. 한 5천만 원이나 슥 던져보 한 3천만 원? 슥 던져봤는데 눈빛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근데 내가 깎아서 한 500만 원으로 해줄 테니까 지금 아 그럼 카드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500으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후닥거리 하다가 결국에 3천만 원 주고 오신 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저를 찾아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포교사님이셨어요. 불교 공부 엄청 많이 하신 포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와 스님 제가 왜 이런지 지금 생각해도 난 이해를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었는지 너무 충격적이다. 완전 뭐가 씌었는지 내가 정신을 딱 차리니까 이미 3천만 원 딱 주고 나서 그 앞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뿌리치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 그분 말이 뭐였냐면 저처럼 이렇게 불교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도 잠깐 힘든 일 생기니까 그렇게 혹해가지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야 누구나 이럴 수 있구나. 아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또 그것밖에 모르는 의식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법을 들려줌으로써 저절로 그렇게 안 하도록 인연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신의 인연을. 법문을 들으면 자신의 인연이 바뀌잖아요. 의식이 바뀌고 업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바른 안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전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점쟁이보다 더 훨씬 뛰어난 한 분의 부처가 한 분의 진리가 나로서 이대로로서 피어나 있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 갔다가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얘기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다 출가시켜야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단명이나 남편이 단명의 업이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제가 어떤 분 갔더니만 거기서
뭘 해도 안 된다. 심지어 뭐 천도제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 너는 업이 지중해서 안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막 몇 날 며칠을 스트레스 받다가 내가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발 쭉 편안히 뻗고 주무세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스님 진짜예요? 그때 했던 그분 얘기가 진짜가 아닐까요? 진짜 나 다리 편하게 자도 돼요?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한 번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나쁜 팔자야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 야, 이거 점처럼 헤어날 수가 없구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재미로 가면 되는데 재미로 가게 되겠어요? 재미로 가지 안 돼요. 그 전 보는 사람의 권위를 일단 내가 재미로 볼 것 같으면 안 가면 되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어떻게 결정되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하면 돼요. 어지간하면 뭐 방법 아닌 방법을 굳이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으로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해도 이 생각조차 내 인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연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내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큰 스님들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한 선어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 그 비슷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큰 스님들 어떻게 사시느냐. 깨닫고 나면 어떻게 사느냐. 인연을 만나면 인연에 반응하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쉰다. 전부예요. 인연을 만나면 어떤 분은 또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이게 전부예요.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는 건 스님들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인연을 만나면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게 베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면 그거 반응하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끝. 그런데 그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처님이다. 왜?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다 사실은 여러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100%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이 진실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몸에 병이 왔어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병이 왔는데. 이미 왔는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왜 나한테 하필 이 병이 온 거야. 저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온 거야. 이미 받아들이면서 생각으로 괴로워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니까 그 괴로움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자식이 B라는 대학에 나는 A라는 대학을 원했지만 자식은 B라는 대학을 갈 인연이었는지 자식은 B라는 대학 갔다. 그러면 B라는 대학 갔구나.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얘가 A라는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가지고 괴롭다. 못 가가지고 괴롭다. 계속 이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이 남자 말고 딴 남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폈을 텐데 그 생각을 쥐고 있으면 30년 내내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그때 그거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그 생각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인연은 그때 인연법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날렸으면 그건 날릴 인연이에요. 쉽게 말해. 근데 생각으로 붙잡잖아요. 과거를 붙잡잖아요. 생각으로 그때는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저렇게만 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잖아요. 내 의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내 의지라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연이 적절하게 그렇게 조화롭게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인연법이 연기법이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뭐라냐 내 맡기고 살아라 이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건 부처님이 하신다.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힘들면 힘든 마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다 부처님께 맡겨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나라는 걸 없애라는 거예요. 오직 부처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부처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거창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이거를 100명한테 물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되고요. 전 보는 사람 뭐 스님 다 찾아댑니다가 결정해도 되고요. 그냥 마음 나는데 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결정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A라는 결정을 내릴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듣다 보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변화입니다. 그게 재행무상의 변화예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사는 걸 통해서 삶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든 변화 안 되든 그 주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어도 인연 따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기왕 꿈을 꿀고 어차피 꿈은 공허하고 텅 비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꿈을 꿀고 좋은 꿈 꾸면 좋죠. 재밌는 꿈 꾸면 좋죠. 즐겁게 재밌게 행복한 꿈을 꾸면 좋죠. 그러니까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하게 돼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 나는 것을. 왜? 안 하면 몸도 힘들고 몸도 축나고 뭔가 몸도 움직이게 돼 있고 돈도 없고 자꾸 돈도 벌게 돼 있고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심심해서라도 뭔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연에 친구들이 전화 와서 놀자 이러면 나가게 돼 있고, 심심하면 너무 놀아서 힘들면 이제 안 나가게 돼 있고, 저절로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반응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만 살면 스트레스가 없겠죠. 괴로움이 없겠죠. 왜? 모든 게 부처님이 하는 인과법이, 연기법이 하는 일이니까, 진리가 하는 일이니까 거기 내가 개입될 일이 없어요. 나는 그 전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창조주가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이 꿈을 꿀 때 내가 꾸는 꿈이지만 꿈속에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꾸는 이 너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내가 꾸는 꿈이듯이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체가 여러분이 꾼 꿈일 뿐이지 이게 내가 주도하고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는 없지만 이 개체적인 자아의 자유의지는 없지만 법에 굳이 표현한다면 진리의 의지, 법의 의지, 진실의 연기법이라는 의지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부처님 일, 저렇게 돼도 부처님 일, 이렇게 돼도 진리, 저렇게 돼도 진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이 벌어져도 괜찮고 저리 벌어져도 괜찮아요. 일이 생기면 해결하면서 살면 되고, 아프면 치료하면서 살면 되고, 괴로운 일 생기면 그 없애는 방향으로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면 되고, 반응, 최선을 그 순간순간 최선으로 반응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것만 행복한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굳이 생각해서 괴로움을 막 끌어당길 필요조차 없죠. 있는 대로, 오는 대로, 오는 대로 경험하고 살면 그게 진리의 삶입니다. 그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부처님, 내 안에 있는 참 성품이랄까? 열반의 삶이고 해탈의 삶이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살면 다른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굳이 전부로 갈 필요도 없어지고, 공연한 괴로움을 만들 가능성을 없앨 수 있죠. 전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좀 아플 때 병원 가기 겁나잖아요. 괜히 갔다가 큰 병 있다 할까봐. 근데 전부로 뭐하러 가요? 괜히 갔다가 큰 거 있다고 그러면은 괜히 나만 손해인데. 그리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상당히 좀 사기꾼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어디 저 신문 통계 봤는데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 신문에 본 거는 96%인가가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즉, 신내림을 받는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본인도 그분한테 가서 저 신내림 안 받은 것 같아요. 신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신이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사람 이미 이걸 해줬기 때문에 신 내렸어. 네가 몰라 그래. 내렸어. 걱정하지 마. 다만 1년에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돼. 얼마 가지고 나한테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그래야 신이 도망가지 않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서 돈을 받고 이런다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 이게 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 사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용하다는 얘기도요. 맞는 사람,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딱 들어맞은 사람이 용하다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니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요. 굳이 안 떠들어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얘기만 많이 돌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